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안감 만들고 심지 만들고 하는 순서를 갖게 되겠는데, 하기 전에 잠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패턴, 저이 패턴을 그대로 3D에다 입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혀서 본 상태예요. 이렇게 딱 H라인 정확하게 채워 나오고요. 그대로 돌려보면서 여기 다트 위치대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너무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트 위치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다트가 없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 딱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안감과 허리 페이싱을 만드는 방법, 즉 밑가시라고 하죠. 안감 페이싱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감을 처리할 겁니다. 안감으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이 밑단이 올라가죠. 안감의 가장 중요한 건 밑단 처리가 좀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과 똑같으면 돼요. 자, 이 밑단이 여기서 옷이 접어지게 되는데, 겉감이 접어지면 여기서 이게 4cm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안단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접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커트 단이 이렇게 안단이 접어지면은 안감은 여기에서 요거를 덮어줘야 됩니다. 얼마큼 덮어주느냐?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의 사이 딱 절반에 와서 접힌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절반이 2cm죠. 이게 4cm니까 2cm 와야 돼요. 즉, 딱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cm만 올라오면 된다. 따라서 원 기장 단선에서 2cm를 올려서, 4cm니까 2cm를 올려서 이렇게 완성선이 되어야 되면 이런 상황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 사람이 입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여자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정확히 입었을 가만히 섰을 때는 괜찮은데, 앉으면은 안감이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나온다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안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고 겉감 안단이 올라가는 위치만 살짝 덮을 정도. 여기서 5mm나 1cm만 내려와서 처리합니다. 1cm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2cm만 내려와서 이렇게, 요것을 완성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cm씩 두 단을 다 잡죠. 그래서 여기서 4cm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4cm.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cm씩 두 단. 자, 한번더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된다는 소리예요. 자, 잘라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접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더 접고 그럼 여기가 완성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만들게 되면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겹쳐서 옷이 되면은 실제 완성선보다 3cm 올라간 데서 아까 완성선이 되겠죠. 이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자, 요즘은 안감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해서 결론은 뒷판 이 길이에서 원단에서 3cm 올라가서 4cm 올라가지는 건 3cm 올라가서 이제 정리해서 작업하면은 자, 그래서 3cm 올라가서 선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서 4cm 내려와서 잘라버린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위에 부분은 여기 넘어가는 선이 안딴 선이에요. 안딴 선은 통상적으로 인치는 2인치, 센치는 5cm를 가장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가 절감 위해서 이것도 4cm를 많이 합니다. 요즘들은 4cm만 해봅시다. 2판과 2판 간격의 시접은 1cm씩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안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단 즉 프론트 페이싱
front west facing이 되는 거고, 여기도 back west fac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개선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절개 봉제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여줘 버리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다듬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단 포켓 이 안감 그다음에 곡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이렇게 허리가 벨트가 안 달리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허리 상단 이 부분에 1cm짜리 테이프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겉감은 이 안단에는 심지가 당연히 붙겠고요. 심지가 붙고 이 심지 붙는 것과 상관없이 안단 상단 부분에 1cm 테이프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야지 허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도록 테이프를 딱 당겨서 붙이도록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충분히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갑니다. 안감과 안단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진도 나가는 거는 지금 했던 거는 H라인 스커트였었는데 요번에는 H라인보다 더 타이트하게만 타는 타이트 스커트 내지는 항아리 스커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트 스커트가 가장 정상적인 명칭이라고 할수 있죠. 통상적으로 쓰는 자. 그럼 여기서 타이트 스커트 만들 때는 무엇이 다르냐? H라인 스커트 다 똑같이 할 각이 때 한꺼번에 설명하는데 H라인 스커트 똑같이 패턴을 뜨면 이 상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시접을 넣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접을 넣기 전에 이렇게 H라인 스커트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옆에가 더딱 달라붙는 스커트가 타이트 스커트죠. 밑단이 더 좁습니다. 그러면 타이트 스커트는 보통 이 엉덩이 둘레보다 하폭 둘레가 보통 4cm에서 6cm 정도 찍습니다. 그럼 4cm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cm 찍으려면 1cm 들어오겠죠.
자, 벌써 1cm씩 줄을 겁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흔히들 일반적인 유튜브나 아니면 책 같은 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흐려주는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엉덩이, 여러분들이 인체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엉덩이 선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살짝 근육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 아바타 옷을 좀 얇은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태 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리 그 허벅지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엉덩이 선이 여기죠. 엉덩이 선이 여기인데 엉덩이보다 약 5cm 정도까지, 5cm 정도까지는 엉덩이 못지않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앞쪽 부분, 허벅지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지시켜줘야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 유지시켜주지 않고 그냥 쳐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게 빵빵하죠. 허벅지가 끼는 느낌이 나고 허벅지가 되게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커트는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스커트입니다. 왜? 이 부분이 살이 여기서 쭉 빠져있는 스커트를 입게 되면 이 부분이 끼기 때문에 허벅지 사이즈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 옷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절대 선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선에서 5cm 나온 부분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리고 그 선도 계속 위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5cm 내려온 선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따라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그릴 필요 없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복사해 주세요. 1cm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5cm 와서 그리고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이렇게 붙는 타이트한 스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라인과 타이트한 스커트는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지금 여기 4cm 차이가 나는 거고 나는 게 1cm 왔고요. 6cm 차이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cm 지금도 5m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옆에가 이렇게 각인하겠죠. 그것만 여기 다듬어 주면 되죠. 그거는 뭐굳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에치라인 스커트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곡선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앞으로 계속 패턴을 띄면서 곡선이 어떻게 되면 이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손으로 패턴을 뜨던 캐드 뜨던 항상 이 개념만 정확히 두면 됩니다. 여기서 직선과 곡선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여기서 보십시오. 됐다고 쳤을 때 곡선이 이렇게 만났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곡선에 대한 여운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곡선에 대한 여운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즉 이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교차됐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이런 선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왔다가 여운이 이 선에 대한 여운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아름다운 선은 어떤 때 형성이 되느냐? 이 선에 대한 여운이 이 선과 기본 선과 일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선이 이렇게. 그럼 이 선에 대한 여운이 어때요? 그냥 쭉 이대로 가죠. 쳐 올라가거나 쳐 내려가지 않죠. 모든 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켓 들어가게 되면 뒤 중심 S곡선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만약에 이게 S곡선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가 덜 자연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 곡선자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여운, 선을 그을 때 그 남는 여운이 기존 선과 일치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이 선 그리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꼭 이어두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번 H라인 스커트에 이어서 안감과 밑가시 즉 웨스트 페이싱 그리고 타이트 스커트 만드는 제도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패턴을 만들게 되면 넛지를 꼭 해줘야 되는데 넛지는 어떤 분들 보면은 넛지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 넛지를 한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최근에 저도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넛지는 항상
엉덩이 포인트, 무릎 포인트, 기존 포인트들에다가 엣지를 넣고 그 포인트가 너무 길 경우에 중간에 끊어주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중간에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넛지 부분은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지가 쭉 되면 넛지가 엉덩이 포인트에 들어가고 무릎 포인트에 들어가는 건 기본으로 포인트 들어가야 돼요. 넛지가. 그리고 나서 그 길이가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하나씩 더 주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절반을 주면 안 돼요. 스커트 길이가 있는데, 뭐, 스커트 길이에 넛지를 절반을 줍니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바지도 여기서부터 3등분해서 넛지를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실무에서 는 능률과 퀄리티를 동시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능률과 퀄리티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퀄리티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또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넛지 부분은 그거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수업을 정리하자면은 지금 그 넛지 부분, 그 다음에 벨트가 없는 스커트일 경우는 허리 부분에 꼭 1cm 테이프를 붙여줘야 된다. 즉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든지, 아니 비발 테이프를 당겨서 쳐주든지 해서 허리가 늘어나지 않게 꼭 고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시접 사이즈는 옆선 부분은 1.5cm, 허리선 쪽은 1cm, 뒤중심은 지퍼 때문에 2cm가 들어간다. 밑단은 시접을 생각하지 말고 단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단은 4cm가 일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트 스커트로 넘어갈 때는 엉덩이 포인트에서 5cm 내려가 부분부터 곡선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허리선에서 5cm 내려간 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곡선을 후려주어서 타이트 스커트를 만들어야 된다. 타이트 스커트의 폭은 엉덩이 폭보다 4cm나 6cm나 8cm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아셨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A라인 스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